새로운 에피소드에 환영합니다. 계속 게임 합시다. 우리 다그 전에 버스를 잡았고 지금 어디로 갈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업그레이드 할 준비 됐어? 어? 업그레이드 뭘? 무슨 업그레이드? 지금 뭘 받았어요? 업그레이드 트리? 회로 활성화되었습니다. 회로. 우와! 공격으로 가할 수 있는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레벨 업할 때마다 얻는 회로 포인트 CP를 사용해 회로를 활성화하세요. 스피드 소우. 돌아간 톱 안에 적을 가둡니다. 돌아가는 톱 안에 톱 적을 가둡니다. 작은 범위에서 강력한 공격을 가합니다. 특정 스킬을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투 기술을 해제합니다. 아, 오케이. 이거는 지금 아무 때나 CP를 소모하지 않고도 가지로 이어진 스킬을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CP를 소모하지 않고도 가지로 이어진 스킬을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투 기술을 사용할 스페셜 포인트를 SP를 얻었습니다. 하? 오케이. 한번 보여주세요. 포인트가 있어요? 아니면 이미 포인트가 사용했었어요? 공격력이 4% 증가합니다. 오케이. 활성화하기. 아, 이미 했어요? 스핀 댄서. 근처 만작을 공격한 넓은 범위의 스핀 공격입니다. 돌아간 톱 안에 적을 가둡니다. 이건 뭐예요? 최대 HP가 방어력이 포커서 치명타 및 상태. 근데 포인트 아니 CP2기가 있어요. 근접 공격의 데미지가 1 증가합니다. 비용 2 PC 공격력이 하 그냥 뭐 어떻게 갈까? 좀 HP가 좀 올라가면 좋죠. 아그그아이 어떻게 불러 그 코너가 있으면 그거 활성화되었었어요. 방어력도 돌아간 전 아마 그 근처에 만작을 공격한 넓은 범위의 스핀 공격입니다. 그거는 한번 오케이. 근데 그거 어떻게 아 전투에서 근접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세요. 튜토리얼 보기. 공격을 충전하려면 R2를 누르고 있으세요. 충전 도중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격을 가하려면 눌렀던 R2에서 손을 떼세요. 아, 아니요. 오케이. 아, 그리고 그 왼쪽 위에 다시 충전되어 있어요. 오케이. 레아, 잠깐만 기다려줘. 나도 널 위한 작은 업그레이드가 있어. 오, 새로운 단어가 배울 거야? 드디어 너에게 다른 단어를 추가할 수 있게 되었거든. 어떤 식인지는 알지. 따로 빛나거나 하는 효과는 없어. 그냥 업그레이드야. 간다. 새로운 단어 추가. 레아. 아직 레아. 아마 이게 필요한 거야. 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널더 소개할 수 없으니. 제 이름이네.
레아,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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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아. 안녕, 레아, 안녕. 그렇게 쳐다보지나. 그래, 단어를 추가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생각보다 까다로운 광정이야. 내 생각지에 모델을 수동으로 확장해야 하거든. 동기적으로 생성된 코드 기반을 수작업으로 수정한다는 소리지. 네, 제 표정이야. 그래,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이지.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아바타를 제어하는 기술은 글쎄 복잡해. 그리고 그것도 아주 반복한 표현이고. 아무튼 두 번째 단어도 입력됐어. 금방 다음 단어도 추가해줄게. 레아. 나가기. 아, 다시 여기네. 이 친구. 하! 말했지. 네가 1등일 거라고. 안녕. 아, 그래. 하지만 재밌지 않았어? 마지막 보스는 정말 깜짝 놀랐다고? 그렇지. 실례. 내 소개도 안 했네. 내 이름은 에밀리아야. 별명은 에밀리네이터. 에밀리네이터지. 아야, 굉장한 별명이지. 그래서 내 이름은 뭐야? 레아. 레아, 만나서 반가워. 그럼 스카이레이를 탈 준비됐니? 모르겠어, 준비됐니? 좀. 아. 이걸로 도시 전체를 탐험할 수 있다는 좋겠지만, 이걸로 도시 전체를 탐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몰랐어? 스카이레일은 크로스센트럴로 바로 간 거야. 크로스센트럴. 아이고, 영어 단어. 그곳에 가야 본토로 순간 이동할 수 있어. 마르모 광장은 한참 뒤에나 이동할 수 있어. 별로지, 나도 알아. 거기 너! 이 친구? 그래, 너! 파란 머리 원술사 말이야. 안녕? 전에 넌 갑자기 어디에선가 나타났지. 의심스러워. 그리고 지금 보니? 벌써 레벨 4야? 본 적이 없는 경우야. 그러니 내 추리로는 너 꼬마 아가씨 시트를 쓴 거야? 어? 뭐래? 이봐, 그렇게 바로 단정 지어도 된 거야?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지? 내 레벨 3이라고 했어, 레이더? 레아도 불가능해. 그 어떤 플레이어도 이 시점에서 레벨 4가 된 적이 없었어. 꼬마 아가씨,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시트를 쓰면 언젠가는 걸리게 되어 있어. 안녕. 할 말은 그게 뭐야? 이런 무슨 일이야? 존, 내가 여기 치터를 발견했어. 그래서 지금 까르치려 된 거야? 그래,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려줘야지. 그러지 마. 뭐. 그냥 난너 모를 척하고 가던 길을 갈게. 에이, 정말. 내 친구의 행동에 사과드립니다. 자꾸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아니지만. 그래, 괜찮아요. 꼬마 아가씨, 이번엔 봐주도록 하지. 내 행동을 잘 돌아보라고. 무슨 새끼야. 세상에, 저 녀석은 대체 뭐였지? 저런 플레이어를 자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네. 아무튼 계속 가보자. 어서 초보자 항공에 도착해야지. 원한다면 같이 가도 돼. 같이 가자. 좋아, 가자. 우와, 잠시 심장이 멈춘 못했어. 아슬아슬했네.
네가 그 보스로부터 경험치를 더 받아서 그런 거야. 머리 알아차렸어 했는데 미안. 없어, 바닥이 없어. 이런. 그냥 헝구로 날아가잖아. 난 못해. 아이, 이런. 약해지지 마, 이번에 맞음. 못 열어요. 스카이레일. 아, 이 친구랑 얘기했어. 안녕? 혼란스러워 보이는군요. 고대인의 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예. 고대인의 길이란 상당히 발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평가 시스템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시커로서 그 길을 따라 걸어 그 안에 숨겨진 모든 비밀을 파헤쳐야 하죠. 초보자 항공에 도착하고 나면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더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친구랑 얘기할 수 있을까? 아, 앞으로 갈수 있어. 저 스카이레일 터미널 중 아무거나 이용하면 돼. 알았어. 저 스카이레일 터미널 크로스 스테이션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겁니다. 다 같은 곳으로 가니 아무거나 타셔도 됩니다. 정말 큰 도시다. 그러니 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하지 않으면 포기. 크로스레일 어디로 갈수 있을까? 친구도 있네. 재밌었어. 어서 몬트에 도착했으면 좋겠다. 아무 사람 없네. 여기 사람이 많이 있나? 많이 있어. 시크 여러분, 크로스레일에 오신 이곳은 이세계 중심 테레포트 허브입니다. 이곳은 몬트에서 문명한 적이 있던 모든 고대인의 길을 탐험하면 저를 찍을 방문하게 될 겁니다. 안녕? 불안스러워 보이는군요. 아니요, 이건 이미 들었어요. 저 불쌍한 주원자 NPC들 맨날 오 초심자의 다리에서 봤는데 또 보는구나. 안녕? 저것 좀 봐. 본토에 거의 다 왔어. 자세히 보면 지평선에 초보자 항구가 보일 거야. 크로스 스테이션으로 한번 지금은 레벨을 들어갈 수 있을까? 발코니. 아, 오케이. 와, 여기 플레이어들이 엄청 많아요. 접근 거부? 아직 들어가면 안 되나? 레벨이 충분히 없어서? 초보자 항구 거기 이미 있었는데. 아마 여기로? 안 돼. 지금 뭐 해야 하나? 발코니, 근데 거기에서 왔죠. 뭐 여기만 갈수 있어. 항구 텔레포터. 아, 빠른 여행을 위한 랜드마크 사용법. 튜토리얼 보기. 맵 메뉴에서 랜드마크를 찾아 해당 랜드마크로 텔레포트를 할수 있습니다. 월드맵 화면으로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전에 방문했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방문했던, 오케이. 굉장해. 들었던 것처럼 바다가 코앞이야. 도시는 분명히 저 앞에 있을 거야. 가자. 친구랑 같이 오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 박스 있어. 그 박스 어떻게 받을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지. 하! 매운 맛본. 뭐 먹을 거 받은 것 같아요. 다른 박스 있을까? 확인해 봅시다. 근데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아래? 허, 이 친구? 이 친구랑 얘기하지 못해. 바다에 바람 잘 날이 없구먼. 바다에 바람 잘 날이 없구먼. 폭풍이 오고 있다. 폭풍이 오고 있어? 그렇군요. 와, 멋있다. 자, 이쪽이야. 저 옛날식 건물도 좀 봐. 마치 중세 판타지 세상에 들어온 것 같지 않니? 그래서 난 여기서 친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어.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 안녕? 캬하하하. 젠장, 꼭 그렇게 해야겠어? 그럼 물론이지. 친구를 데려 왔네? 아, 레아라고 해. 튜토리얼 하다가 만났어. 안녕? 이 시커먼 놈은 루카스야. 슈나이더라고 부르기도 해. 만나서 반가워, 레아. 그덕? 그래, 결국 크루아상까지 왔구나. 재밌었어? 그럼 엄청났지. 잠깐 크루아상? 본토 말이야. 지도를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아무튼 이것은 초보자 항구야. 너희 같은 초보들이 들어온 곳이지. 꽤 넓은 곳이라 초보들이 헤매기 딱 좋지. 그래서 네가 소개를 좀 할까 해. 좋아, 안내해. 인포? 먼저 정부 건물이야. 크로스월드의 모든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싶다면 이곳이 제격이지. 전투 기술, 스킬, 스탯 등 하나부터 10가지 말이야. 저거 마니아 허브지? 응,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 사실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좋긴 해. 그렇지만 필수는 아니야. 뭔가 헷갈린 게 있을 때 알아보러 가는 곳이야. 다음으로 넘어갈까? 그나저나 어디로 갔어? 그나저나 에밀리네이터 괜찮네? 알아, 슈나이더 무슨 뜻인데? 난 삼검사야. 무언가 자르지. 슈나이더. 아, 그건 독일 말인데? 슈나이더 그냥 자르다? 그런 뜻이에요? 친구들이 아. 좋아, 다음 목적지는 시내다. 오, 저쪽이 시장이야? 맞아, 이곳에서 다양한 상인을 만날 수 있지. 뭐, 사실 상인을 어디에나 있긴 해. 상인은 꽤나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일단, 밖에서 필요한 거래 아이템을 모두 모아야 거래가 돼. 시간을 좀 걸리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조금 더 가면 다른 중요한 건물이 있어. 이쪽이야. 마르메 분소대. 아, 분소대. 와, 여기
저쪽에 있는 건물 보여? 저곳이 바로 시커 허브 또는 퀘스트 허브야. 저곳에선 다양한 퀘스트를 받을 수 있어. 마을이나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야. 필수 퀘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상을 노려볼 만하지. 레아, 제대로 듣고 있는 거지? 그치? 레아는 말수가 별로 없어. 하지만 튜토리얼 굉장히 빨리 끝냈지. 거의 네가 질 뻔했어. Yet 속담처럼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는 법이지. 맞아. 그럼 메인 퀘스트는 어디서 받아? 자꾸 고딩의 길을 어쩌고 하던데? 아 맞다, 잊어버릴 뻔했네. 어쨌든 퀘스트 허브에는 들어가 봐야 해. 모든 신규 플레이어를 위한 필수 입문 퀘스트가 있거든? 그곳에서 다 설명해 줄 거야. 바로 들어가서 끝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난 여기 있을게. 그래, 가자, 레아. 그 한번 퀘스트 찾아. 와, 사람이 정말 많네. 친구들이랑 다 얘기할 수 있을까? 리아 어디로? 아니 리아 저기 제 친구 어디로 갔어? 아 여기네. 세상에 이거 좀 봐. 트랙 위커 작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브리핑은 이곳의 역사와 우리의 목적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현재 천연 위성인 샤둔에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고대인이라 알려진 지성체가 한때 살던 곳입니다. 비록 고대인들은 오래전 사라졌지만 그들은 기술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바로 고대인의 길이죠. 아, 원래 고대인의 길은 고대인의 문화에서 사회적 지위의 평가 용도로 쓰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도 온전하게 남아있는 기술적으로 놀아온 매우 진보된 그리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인류는 샤둔에 도착하고 오래 지나지 않아 그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트랙 위커 작전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을 모강해 인류도 그 위를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입 여러분의 역할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시커와 함께 여러분은 고대인의 길을 따라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가득하겠지만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우리 모두의 내일을 이루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바로 고대인의 비밀 파헤치는 것으로요. 여러분의 주요 임무는 열기, 냉기, 전기, 그리고 파동의 네 가지 속성을 모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열기 속성부터 시작해야 암으로 먼저 베르겐 마을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려면 초보자 항구의 서쪽 방벽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 서쪽을 커피를 마시셨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서쪽을 지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쉐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초록색 잎사귀 쉐이드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통찰의 디스크도 드리겠습니다. 이 장치는 여정에서 알게 될 모든 지식은 기록할 것입니다. 통찰의 디스크 여기까지입니다. 조심하시고 행운을 빌겠습니다. 우와, 정말 굉장했어. 갑자기 네가 우주 한가운데 있더니 어떤 늙은 괴짜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 너도 같아? 어? 이 지루한 도입부를 뭔가 재미있게 만들고 싶었나 보네.
그래야 고대인의 길이지. 이제 돌아가자. 루카스가 기다리고 있어. 한 가지 더 해야. 네 멋대로 백과사전의 지식 몇 가지 추가했어. 예를 들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과 지금까지 만난 사람 같은 거. 그리고 물론 기술에 관한 정보도 추가했지. 왜? 난 정리하는 거 좋아한다고? 백과사전이 어디야? 기록. 오. 몬스터 맵. 백과사전. 오. 시즈카. 알 수 없는 곳, 알 수 없는 시간에 시크라는 이름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아, 그냥 그 친구? 크로스월드? 와, 이거 읽을 거 많네. 고대인의 길. 고대인의 길은 고대인 사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여 만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대규모의 파쿠어 경기입니다. 참가자가 5가지 미덕 중 하나를 골라 4가지 다른 속성을 모을 수 있는 저런 시스템입니다. 오케이. 트랙 다 알려준 거. 트로피. 오케이. 트로피도 이게 동계. 오케이. 나가자. 누구랑 얘기할 수 있을까? 응? 혼란스러워 보이는군요. 시커? 여기 보이는 것은 게시판입니다. 이 지역의 퀘스트를 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퀘스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저쪽에 있는 조언자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친구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어서 오세요, 시커. 트랙 위커 작전의 소개를 다 들으신 것 같군요. 이제 시커로서의 능력을 사용해 4가지 세력의 직무를 도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력은 특별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유지하는 조직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뒤에 있는 단말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 이제 당신은 다른 거주지와 마찬가지로 초보자 항구의 세력의 세부 부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와 당신의 위치를 더 잘 이해하기가 위한 그들 모두에게 당신을 소개하시세요.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공식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수락해 주십시오. 아이고, 세력 소개. 초보자 항구에는 4가지 세력의 지역 세부 부서인 가을 다이버, 초보자 항구 경비대, 연안 무역 연합, 가을의 열매가 있습니다. 세력 대표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초보자 항구에 있는 4가지 세력 방문하세요. FD 걔 그냥 오케이. 좋습니다. 가을의 무상에 있는 모든 세력 대표자 찾아가 당신 소개하십시오. 대부분 시장 근처의 서쪽 입구에 있는 각각의 본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입 시권은 여는 거래 연합의 본부에 들어갈 수 없지만 대표자는 이 건물을 밖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세력 대표자 찾아간 다음 저에게 돌아와서 보상을 받으십시오. 그덕? 아, 스케이터 보이. 퀘스트를 살펴보고 따라간 방문 알아보세요. 퀘스트 메뉴에서 모든 퀘스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퀘스트의 세부상을 확인하세요. 퀘스트를 선택하면 더 자세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버튼 눌러 퀘스트를 선호 표시해 주세요. 원하는 만큼 퀘스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LS과 RS를 눌러 표시된 퀘스트를 메뉴 밖에서 넘기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오케이. 퀘스트를 볼수 있어요. 오케이, 나이스. 인간의 4가지의 세력. 인간의 4가지 큰 세력을 나누죠입니다. 각각의 세력은 인간 문명화에 있어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으며, 전부 생존과 번영에 매우 중요합니다. 세력이 분거지는 마을도 굉장히 있지만, 인간의 거주지마다 지역 세부 부서가 하나씩 있습니다. 모험 동맹은 주로 신대륙은 탐험해 야생을 사냥하고 낱낱이 살펴보고 자연 자원을 채굴해 재개척해 나가는 세력입니다. 초보자 항구에 있는 가을 다이아박 이를 대표합니다. 인류 보존 부서는 주로 샤둔 내 인간 거주지의 보호와 훈련을 담당합니다. 초보자 항구에 있는 초보자 항구 경비대가 이를 대표합니다. 인류 발전 연합은 주로 거래, 제조 및 과학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보자 항구에 있는 연안 무역 연합이 이를 대표합니다. 균형의 우호는 주로 고도인의 길을 내부 작업을 이해하기 위한 농업, 수확, 원주민의 삶 연구를 담당합니다. 초보자 항구에 있는 가을의 열매가 이를 대표합니다. 세력의 각 분야에는 미어지략이 있는 전문가들로 가득하지만, 가끔 그들은 고대인의 길과 특별히 연관된 시커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Noise. Okay. 여러분, 저랑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봤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봐요.